혹시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세요? 그 안경이 본인에게 어울리는 안경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번엔 안경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안경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얼굴형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에 맞는 안경 형태를 고를 수 있거든요. 본인 얼굴이 달걀형이다, 자칭 달걀형 말고 진짜 냉정하게 달걀형인 분들은 축복받은 거죠. 부럽네요.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의 안경도 대부분 소화가 가능해요. 그러니 조금 독특한 형태나 클리어 프레임처럼 다소 튀는 스타일을 골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스타일을 꼽자면 달걀을 옆으로 돌린 듯한 옆으로 퍼진 스타일은 얼굴형과 배치돼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하관이 발달해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은 둥근 형태의 안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중화돼 보이거든요. 안경 아랫부분이 상대적으로 얇은 브로라인 스타일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시선이 아래쪽으로 몰리지 않고 위쪽으로 분산되거든요. 단, 브로라인 안경을 고를 때도 둥근 형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스타일은 사각형 프레임입니다. 네모난 얼굴에 사각형 안경까지 쓰면 턱이 더 강조돼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얼굴이 좀 긴 분들은 본인 사이즈보다 아주 살짝 큰 사이즈 안경을 고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둥그스름한 형태의 세로로 살짝 긴 안경을 써야 얼굴이 상대적으로 덜 길어 보여요. 반대로 렌즈 세로 길이가 짧은 안경은 피해야 하죠. 또 눈 아랫부분을 더 길어 보이게 하는 브로라인 안경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안경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안경이 나한테 딱 맞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안경을 쓰고 정면으로 서서 눈동자가 안경 렌즈 중앙 부위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려고 본인 얼굴보다 큰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가능한 눈동자가 렌즈 중앙부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다리가 귀 위에 정확히 위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이래야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너무 짧으면 안경이 앞으로 계속 꼬꾸라져 착용감이 떨어집니다. 안경을 써보지 않고 사는 경우엔 안경에 적힌 사이즈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안경은 다리 안쪽에 프레임 측정값을 적어놓습니다. 이 안경의 경우는 44, 24, 140이네요. 먼저 44는 안경 렌즈에서 가장 넓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렌즈 가로 길이가 되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시중 안경의 평균적인 렌즈 크기는 46에서 49mm예요. 그 다음으로 24는 브릿지 길이를 의미합니다. 브릿지는 안경 가운데 있는 부위를 말해요. 이 길이가 중요한 건 브릿지가 너무 짧으면 눈이 몰려 보이거든요. 반대로 브릿지가 너무 넓으면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140은 안경 다리 길이를 의미해요. 너무 길면 귀 뒤로 많이 튀어나가 보기 싫고 너무 짧으면 착용감이 떨어지죠. 대부분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수치지만 안경에서 꽤나 중요한 정보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경 소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은 알러지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가공이 어렵습니다. 안경은 단순해 보여도 내구성과 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로 휘고 자르고 문양을 넣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불리하죠. 티타늄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가공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죠. 다만 티타늄은 단점을 압도할 만큼의 장점이 많아요. 일단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고 내부 식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땀이 많이 묻는 안경테의 속성상 큰 장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고 단단해요. 강철만큼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그 절반 수준이죠. 수많은 브랜드가 티타늄 안경을 제작해내놓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세테이트가 있습니다. 흔히 뿔테라고 부르는 소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세테이트예요. 이 소재는 발화성이 낮고 자외선 노출에도 변색이 적어요. 무게도 가볍고 피부 자극도 거의 없죠. 게다가 착색이 자유로워 다양한 컬러의 안경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꽤나 실용적인 소재예요. 덕분에 반색이 넘도록 안경의 대표 소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아세테이트와 비슷한 소재 중엔 셀룰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소재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단점을 꼽자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 시 변색이 일어납니다. 안경 소재로서 치명적인 약점이죠. 하지만 이 소재는 아세테이트와는 미묘하게 다른 색감과 마블링이 일품입니다. 안경에서 마블링은 문양의 깊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숙성시켰을 때 강도도 높아지죠. 셀룰로이드 마니아들은 썼을 때 짱짱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